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전에 고영욱 씨는 가방 없어요? 가방? 아, 제가 며칠 전에 그 백컴 씨가 왔었잖아요. 네. 백컴 씨. 네. 백컴 씨. 제가 하는 가게 건너편 클럽에 백컴 씨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구경 갔다가 이제 가방을 들고 그 축구 선수 백컴 네. 테이블에 놓고 이제 백컴 구경을 하러 다 사람들이 몰렸을 때 저도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가방을 누가 가져왔어요. 되게 아끼는 가방이었는데. 네. 오, 아, 그래서 지금 가방이 없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백컴 싫어하고 있습니다. 백컴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자, 신경 씨 이번 주도 함께 보신 석감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그 출연하신 분들은 그 대단히 이렇게 부자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알뜰한 소비 습관을 그 거의 대부분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앵란 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단히 검소하시고 또 한 장의 그 휴지도 버리지 않는 친환경 소비까지 하고 계시는 것이 돋보이시고요. 더불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는 그 돈을 지키는 것, 자산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훌륭히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주희 씨의 경우에는 그 젊은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보험과 펀드 그리고 저축 이렇게 분산해서 돈을 관리하시는 것이 훌륭하신 것 같고요. 오늘은 강주희 씨 그 가정에서 가입하고 있는 그 보험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 알뜰한 보험 가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어머니와 강주희 씨 앞으로만 총 10개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고 가족 전체가 20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지출을 하고 계신데요.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보험은 사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간병보험을 가입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젊은 분들은 간병보험 대신에 민간 의료보험을 가입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기보험과 그다음에 그 노후를 대비해서 변액연금 요 정도의 보험을 갖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는 예,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 경제 비타민 예, 이 골드 카드의 주인공은 바로 네, 엄앵란 선생님입니다. 와! 지금 강주희 씨 그 포트폴리오를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 바로 해서 강주희 씨가 슬쩍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주인공은 바로 엄앵란 씨였습니다. 전 세계 가구는 내 손 안에 있다. 세계 최대 가구 왕국 이케아의 설립자 잉마르 카프라드 회장. 세계 인구 67억 명 중 총 재산 순위 네 번째. 알려진 재산만 무려 31조 원. 잉바르 회장이 100살까지 살아도 오늘부터 매일매일 50억씩은 써야 다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These Christmas cards are for you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ard work. 작년에 내가 회장한테 보낸 카드잖아. 이거 속지만 바꾼 것 같은데? 설마. 뭐야? 속지도 2년제잖아. 그럼 그렇지.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재활용하는 구두세계의 살아있는 전설 왕수금 잉바르 회장. 1원을 아끼면 1원을 번 것과 같다는 잉바르 회장의 돈 버는 생활 습관 1. 돈을 아껴라. 그가 해장하는 필수품 세 가지 중 첫 번째. 대형 세일이 아니면 물건도 안 산다. 할인 쿠폰. 두 번째.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대중교통 요금은 무인승 차용 경로 우대증으로 대신. 세 번째. 가구는 자기 매장에서 구입. 1유로입니다. I believe I get a discount with this company card. Okay. 세 번째 필수품은 바로 직원 카드. 전 세계 최대 가구 회사 회장이 34년 된 의자를 쓰고 세계 네 번째 부자가 16년 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남들은 직원간 화합을 위해 체육 대회를 할 때 잉바르 회사는 전기 절약 경진 대회를 할 정도로 절약 정신이 투철한 자린고비 대장이다. 잉바르 회장의 돈 버는 생활 습관 2. 시간을 아껴라.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원이 아닌 손님이 직접 가구를 들고 와 계산, 저렴하게 판매하는 셀프 방식 도입, 가구점을 대형 마트화시켰고, 고객의 시간 절약을 위해 매장 내에 저렴한 뷔페 레스토랑과 무료 테라소를 신설, 가구점이 아닌 대형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현재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바쁘게 생활, 너무 바빠 죽을 시간조차 없다고 한다. 잉바루 회장의 돈 버는 생활 습관 3. 사람을 아껴라. 왕소금, 짠돌이, 구두쇠, 스크루지, 자린고비, 다들 그의 인스톤에 고개를 내줬지만 그의 주변엔 9만 명이란 대가족이 있다. 전 세계 32개국 253개 매장에 9만 명의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 항상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술술 씹어마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임바르 카프라디, 직원들과의 침묵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 자, 잉바르 회장의 위대한 습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직원들과 침묵을 다지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야, 이걸 하시네요. 적어주세요. 예, 네. 잉바르 회장. 저희 아버님 침묵... 직원들이랑 이거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아버님 사업을 하셨나요? 예. 예. 오, 직원들하고 이걸 하셨어요? 예. 아버님도?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아, 자, 박철 씨. 야자 타임이요? 어, 직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야자 타임이요? 사람의 반말로 친구처럼. 예.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선후배들끼리 잠깐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야자하는 이런 타임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나서 네. 5분간 여기서 야자 타임을 가지면은 나중에 끝내면서 5분간 구타 타임이 있죠. 아, 안 되니까. 자, 잉바르 회장이 허그 껴안아준다. 네, 껴안아준다. 어, 직원들과 침묵을 위해서 꼭 껴안아준다. 그렇죠. 예. 네. 오. 김경록 씨, 네. 아버님이 사업하셨는데 직원들하고 항상 고스톱을 그렇게 치셨어요? 네. 이야. 만약에 직원이 딴다, 네. 그럼 가불이죠. 아하, 직원이 따면 가불이야. 어, 야, 월급 주고 다시 그걸 다 고스톱 쳐서. 네. 독특한 개념치라고 할까요? 예. 예. 네. 김정서 씨. 향수를 뿌린다고요? 직원들하고? 예. 네. 향수를 대포 뿌리고, 아무래도 에티켓이니까. 어떤 그 아까 뭐 오메가 선생님도 평소에 이렇게 자기 이제 청결 관리, 이제 그 위생 관리 많이 하잖아요. 저 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한다. 네. 고영욱 씨는 스킨십. 예. 그 뭐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뭐 코를 서로 비빈다든지. 코를 비빈다. 친근감 있게 써야 되는 식으로. 자, 김영철 씨는 여행. 그리고 밑에 잠, 직원들과 침묵을 다지면서 같이 잠을 잔다. 여행을 가서. 여행을 가서 같이 큰 방을 빌려놓고 다 같이 자는 거죠. 술도 예. 마시고, 네. 잠도 자고. 네. 야, 전형적인 그 우리나라 스타일인데요, 사실. 큰 방, 온돌방 빌려서 네. 함께 자는 거. 잠도 한번 같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직원들과 함께. 서로서로? 글쎄요, 자, 근데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 자, 자, 얼굴을 가까이 대주세요. 자, 네. 가까이 대주시고요. 네. 자, 정답! 확인! 정답! 확인! 확인! 그래요? 박철 씨가 네. 맞추셨습니다. 와. Good afternoon, President Tingor. Oh, you must be one of the new employees here. Well, yeah. How did you know that?